동안 공부하느라 책을 멀리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즐거움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. 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저에게 시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PNP 사건이었는데요. 이 책의 주인공인 원두처럼 제가 대담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었다면 이를 깔끔하게 끝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 책의 결말이 열린 결말이어서 허무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. 김세영 작가님,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세영 작가님, 짱! 시간을 주제로 한 소재가 참 신선했어요. 작가님의 다른 소설도 읽고 싶어요. 작가님, 책 정말 잘 봤어요. 작가님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대릉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